용산 원효로에 자리 잡은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이곳엔 100년을 훌쩍 넘긴 고색의 고딕 성당이 있다. 바로 1887년 설립된 원효로 성당. 우리나라 신앙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을 찾아가 본다. 원효로 성당의 시작은 성당 뒤편에 있는 2층의 서양식 벽돌 건물에 있다. 지금은 성심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 옛 용산신학교.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신학 건물이다.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을 사용한 단순한 구조의 용산신학교. 낡고 퇴락하여 빛을 잃기는 했지만 오래된 건물이 지니고 있는 관록이 깊은 주름처럼 여유로워 보인다. 용산신학교 건물 서쪽으로는 신학교의 부속 성당이었던 원효로 성당이 있다. 성당 안에는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주교부터 제8대 교구장인 미텔 대주교까지 8명의 주교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건물 안쪽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의 영문 이니셜과 생물 연대가 기록돼 있다.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1942년까지 이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성당 안 제대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 이제는 2014년 서울시로부터 종교적 의미를 느껴보는 사색 공간으로 선정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원효로 성당. 성당은 여전히 옛 희망의 그날을 기억하며 장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